안녕하세요, 아짱입니다. 여러 스킨케어 제품 관련 영상에서 제가 티트리 성분에 대한 약간의 애착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티트리의 가장 큰 효능이 정화 기능이거든요. 좀 상쾌한 향을 가진 식물인데 키가 6m까지 자란대요. 티트리의 원산지는 호주인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티트리 나뭇잎으로 베인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여름에 그 특유의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정말 애용하는 하는데요. 저 같은 티트리 덕후가 있다면 죽기 전에 꼭 만나봐야 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에센허브입니다. 은근히 아는 사람은 아는 꽤 꿀템이 많은 브랜드예요. 이 티트리 오일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입소문을 타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티트리 오일을 트러블 부위에 이렇게 면봉에 콩 찍어주면은 트러블이 가라앉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이 진짜 순수하게 티트리 오일만 100% 들어가 있대요. 저는 여드름성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뭔가 뿅 하고 올라올 때 그럴 때만 콕 찍어서 사용하고, 보통은 피곤하거나 건조하거나 자극받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넓게 올라올 때이 티트리 토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토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찬양을 아낌없이 퍼부었으니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엇이냐? 바로 티트리 샴푸와 바디워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도 모자라서 이제 전신에다가 티트리를 끼얹습니다. 샴푸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지요. 에센허브 티트리 딥클린 스칼프 샴푸. 500ml의 나름 큰 용량의 묵직한 샴푸인데요. 저는 탈모인은 아니지만 시원한 느낌의 샴푸를 좋아하고 머릿결 좋아지 있는 거안 바라니까 그냥 뽀득뽀득하고 깨끗하게 씻겼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샴푸 쿨링감이 인위적으로 막 민트를 때려 박은 치약 같은 그런 쿨링감이 아니라 멘톨 성분 특유의 약간 은은한 그런 쿨링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피부는 악건성인데 희한하게 두피는 지성이거든요. 샴푸인데도 아하 바하 성분으로 지용성이나 수용성, 각질 제거는 물론이고 약산성 제품이라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하네요. 투명한 젤 타입이고 소량으로도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티트리 아크네 데일리 워시 바디워시인데요. 저는 이 제품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티트리는 좀 뽀득뽀득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데 이 바디워시는 씻고 나서도 뭔가 미끌거리는 느낌, 덜 씻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샴푸도 약산성 제품이었잖아요. 이 바디워시도 약산성 제품인데 우리 피부가 원래 약산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줘야 피부 지질막을 보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용 후에 미끌거리는 느낌이 이 워시의 잔여물이 아니라 내 피부에 지질막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기 청소년분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이 등드름이나 가드름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티트리, 아하, 바하 요세 가지 성분이 트러블은 가라앉히고 약산성으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면서 트러블이 안 나게 해주는 아주 효자템이죠. 그리고 에센허브 티트리 라인의 선크림도 좋은데 제가 본가 내려오면서 안 들고 왔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그런 선크림이에요. 오늘 이렇게 티트리 덕후가 티트리 장인을 만났을 때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제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굳이 하나만 뽑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샴푸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